계곡 수행 가면 나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보세요. 남편이나 자식들을 이웃과 친구, 동료 등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씩 있습니다. 곧 주변에 꼴통이 있기 마련이며 나와 맞지 않는 이 꼴통들이 애를 먹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애먹이는 사람도 그냥 이 세상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생에 그 사람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나에게로 와서 꼴통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향상을 하고 부처길을 가기 위해서는 복을 쌓고 공덕을 짓기 위해서 꼴통인 그 사람을 참아내어야 합니다. 가족 중에도 유독 꼴통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 회사, 동료 중에도 맞지 않는 사람, 싫은 사람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자연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싫어지고 짜증이 나고 기분이 나빠집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역행보살입니다. 나로 하여금 역행을 극복하게 하여 나를 한 단계 높이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보살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증오보다는 향상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저 사람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참는 법을 수행하겠는가? 이렇게 역행보살의 인연으로 만났으니 향상의 기회로 삼을 뿐 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 나아가 달라이라마 스님처럼 부처를 이루어야 할 내 몸 안에 증오심 같은 쪼잔한 마음을 넣어둘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리고 증오심을 자비심으로 바꾼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불자들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잘못되거나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고소해하거나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역시 그와 같은 처지가 될 수 있음을 상기하면서 다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내 언을 성취함에 필요한 힘을 얼마나 길렀는가? 내 소중한 사람들의 힘든 모습을 얼마나 이해해주고 있는가?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고 있는가? 이렇게 자신과 주변을 되돌아보면서 모두가 함께 잘되고 깨어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남이 잘되는 것에 대해서도 좋은 쪽으로 마음을 써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남이 잘되면 시기심과 질투심을 일으키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 잘되는 것이 내가 잘되는 일임을 알기 때문에 시기, 질투하지 않고 따라서 기뻐합니다. 이것이 수위입니다.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대학 입시에서 내 자식이 떨어지고 다른 집 자식이 합격하면 배 아파합니다. 저 집 아니요, 어쩌다 재수가 좋아서 됐겠지. 그 아이가 내 아들보다 잘난 구석이 어디 한 군데라도 있었던가? 그런데 남이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해 주지 않고 시기심을 일으켜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되면 도리어 안 되는 기운이 내게로 모입니다.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잘못된 기운이 내 집으로 모여들어 내 집안을 흔들게 됩니다. 왜입니까? 애당초 내가 안 되는 씨앗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 자식은 떨어졌지만 그 집이라도 합격하였구나.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면 나와 내 집에 잘 되는 기운이 모이게 되며 다음에는 자연히 내 자식들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태풍 치는 바다가 아니면 명선장에 나올 수 없다는 영국 속담으로도 알 수 있듯이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우리는 고해를 능히 건너는 대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게 하고 애를 먹이는 역행보살과 함께할 때 오히려 멋진 언을 세우고 선을 잘 그은 다음 묵묵히 농사를 지어가는 사람, 남 탓보다는 서로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 미움, 증오, 분노, 시기, 질투를 자비, 용서, 이해, 수위 찬탄을 하는 사람이 되어 참으로 복되고 평화롭게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해국 큰스님 법문. 역행보살. 멋진 언을 세우고 남을 존중할 줄 알고 자비로서 수의 찬탄을 하는 사람이 되어 성불하겠습니다.